네, 관심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입니다. 서울 옥션, 네오위즈, 서진 시스템, 진성 TEC, 하나투어, 카카오 게임즈, 대덕전자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하이브 들어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원티드랩, 현대이지웰, 현대차, 갤럭시아 SM, 하나 마이크론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바이젠셀, 네오위즈 홀딩스, 서울 옥션, 현대건설기계, 두산밥캣, 위즈윅 스튜디오, 그리고 맥스트까지 담았고요. MTN은 DSC 인베스트먼트, SM, 오이솔루션, 카카오, 서진시스템, 한국전력, 조광페인트, 남해화학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네오위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게임주들 핫하죠? 핫하죠. 네, 오늘 또 NFT 관련된 종목들 뭐 급등 나오고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게임주,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뭐 게임주들이 뭐 NFT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니까 같이 우리가 또 한번 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막혀 있었던 거 뭐 게임에 대한 셧다운즈가 폐지가 됐죠. 이제 주로 이제 게임을 하는 그 연령층들이 좀 청소년층이 좀 되겠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한 40대 뭐 되신 분들도 좀 게임을 하시고 뭐 50대씩 하시는데, 일단 학생들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라든가 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런 게 이제 폐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진 면에서의 어떤 뭐 수요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NFT라는 게 이제 그 자산 소유가 명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부각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 제 조카가 게임을 하고 있어서 왜 게임을 계속 하냐 했더니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NFT가 그거더라고요. 게임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게임 머니를 NFT로 교환해가지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사업이 더욱더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까지도 계속해서 어때요? 파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게임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또 서로 이제 선점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대표적인 게 로블록스죠.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 매출이 한 6억 3,780만 달러가 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연계해서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다른 뭐 게임주들 대비해서 좀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8월 달에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숨고르게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와서 그 뒤로 이제 주가가 크게 좀 밀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 자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많이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한번 강하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안착이 된 그런 부분인데, 한 27,800원 정도 지금 한 4% 정도 좀 올라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밑에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자리에도 괜찮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손절라인은 아무래도 이 저점, 이 기간을 좀 구간을 잡고 21,350원을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8월 11일에 만들었던 43,350원 이거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라는 이슈와 함께 뭐 NFT 메타버스까지 엮이면서 게임주들에 대한 상승력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오위즈 4%대 지금 강세력이고요. 2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신작 개발 중인 신작을 또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데 산하에 있는 라운드 A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게임주 관련해서는 실적 대거 발표되니까 역시나 내일장에서의 이슈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두산바켓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 1조 한 2천억 달러가 돼요. 근데 이제 두산바켓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이게 해외 이제 부분이니까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건설 기계 그다음에 농업이라든가 뭐 조업용 소형 장비들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덕을 보는 거고, 우리도 이제 공사 현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그만 그런 소형 장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두산 바켓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런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것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주택 시장이 지금 호황이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베를린 같은 경우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주택 시장 호황으로 해서 아무래도 어때요? 집을 짓는데 장비 이런 소형 장비들이 또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진행이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좀 증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은 지금 한 8.57%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재료가 이제 또 이제 소멸이 되면은 주가가 다시 또 한번 살짝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금요일하고 월요일 가격대 갭이 생겼고 또 오늘도 갭이 생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을 좀 메꾸고 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뭐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제 시가 종가네요. 종가 4만 850원하고 4만 정도, 요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 한번 종가 갭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은 이 저점을 지지 구간을 37,6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59,400원, 뭐 6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산 밖에 뭐 미국 인프라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례적인 대규모 판가 인상까지도 겹치면서 호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69% 상승하네요. 4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에 신세계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를 좀 부합하는 수치가 되겠고요. 3분기 영업이익 1,02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상승력을 보여줬네요. 지금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요. 지금 현재 보합권 그리고 상승력을 보여주려는 그런 힘을 시도를 하고 있네요. 24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실적 확인하셨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죠. 네,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속 타실 거예요. 아마 진짜 사리가 나온다 할 정도로 종목이 움직이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한전기술 정말 많이 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전력은 왜 한가요? 네, 한전산업도 네. 많이 가고 있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전기요금, 그런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정부든지 이 요금 인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경제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또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민 쪽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근데 이 원전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뭐 다 기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좀 증설을 하거나 또는 뭐 수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전력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좀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수원 사장님께서 지금 폴란드로 좀 가셔가지고, 이제 폴란드 그 수주, 폴란드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활을 좀 걸고 있는데, 일단은 기기 협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또 브라질 뿐만 아니라 또 폴란드 쪽, 동유럽 쪽으로에서도 또 우리가 원자력 발전 또 이렇게 수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주가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콜로라도죠. 이쪽에서 30MW 태양광 발전소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죠. 그리고 어떤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다 계산했을 때 효율성이 원자력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탄소 중립하는 데서는 꼭 필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가서 바로 이렇게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주가가 안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참아보세요. 이거는 누가 인내를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날 수 있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수익을 많이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답답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없으신 분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답답하시겠지만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네요. 1%대 낙폭입니다. 23,500원이고요. 자, 관심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에스코넷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가 되겠죠. 예. 그리고 힌지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 이제 폴더폰은 당연히 연관이 되는데 뭐 삼성이 이제 폴더폰 시장 어떻게 보면 주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애플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 폴더폰의 생산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애플이 특허를 계속 신청을 하면서 특허를 지금 계속 획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시장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서는 힌지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음새 쪽에서의 좀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삼성 SDI죠. 1차 밴드예요. 1차 업체가 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소형 전지 부품이죠. CID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근데 내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11월 10일 현지 시간에 이제 리비안이 어때요? 상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삼성 SDI가 납품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를 연결해서 에스코넷이 리비안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원목 가격이 올라갔어요. 맨 처음에는 57에서 62달러였는데 뭐 72에서 74달러까지 상향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100% 자회사입니다. 에코 하이테크를 통해서 수소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그래서 지금 전기차 쪽에 리비안 쪽으로 갈려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또 수소차하고 연결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수가 현재가 1820원인데요 매수가는 한 1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7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현재 1.11% 올라가면서 1820원 자리에 있습니다.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눌리면 한 1800원 선 보시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 라인은 17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